자, 3번 봅니다. 계산 문제. 25도씨불 200리터를 대기압에서 가열하여 모두 기화시켰을 때 흡수 열량. 자, 기화됐다. 기화했다. 액체가 뭐로? 기체가 된 거죠. 자,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화, 자, 또는 증발식. 이제 잠열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잠열이 필요합니다. 흡수 열량은 얼마냐? 아, 물의 비열은 4.18 주어였고요. 증발 잠열은 2255.5 kJ/kg이며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자, 시작이 몇 도에서? 자, 25도씨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해서 일단은 100도씨까지 올라가야죠. 자, 그래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100도씨에 물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 100도씨에 전기가 돼야 되겠죠? 수증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잠열이 필요한 거죠? 자, 잠열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감열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감열 필요합니다. 자, 25도씨에 기본적으로 물, 그죠? 100도씨에 물이잖아요. 자, 물에서 물로, 물에서 이제 증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량 곱하기 비열에다가 뭐예요? 온도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질량에다가 자 뭐가 들어요? 단위 잠열이 자 들어가겠죠? 요거의 합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넣어보죠. 질량이 지금 200리터니까 자 우리 200리터는 뭐로 쓸 수 있어요? 200kg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00을 집어넣고 곱하기 비열은 이제 주어졌습니다. 4.18, 그렇죠? 킬로줄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주었고요. 자,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는 자 100도에서 몇 도? 25도씨가 되죠? 자, 여기는 킬로그램이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잠열 계산해야죠? 잠열은 이제 마찬가지 200kg에다가 자 증발 잠열이 얼마다? 2255다 주어서 2255.5 자 킬로줄퍼 킬로그램 요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다 계산하는 값이 바로 513,800이라는 요 값이 나오게 되네. 4번이 되죠. 3번도 이제 비교적 이제 쉬운 이제 그런 정도의 계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3종 분말 소화약제가 10분해 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3종 분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NH4에 H2에 자 PO4죠. 그렇죠? 그렇게 자 424로 표현되는 거. 자 그럼 요게 이제 열에 분해 된다. 열에 분해 되면은 이제 무엇이 나올까요? 자 여기 1차 분해 되면은 H3PO4에다가 자 플러스 NH3가 나오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바로 올토인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올토인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분해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H3PO4. 그럼 여기서 H2O를 빼내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 HPO3가 남죠? 자, 그리고 NH3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봐요. H하고 P하고 O하고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 요걸 조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C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탄소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열분에 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 없는 거는 뭐예요? 자, 2번 CO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HPO3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 자, 바로 메타 인산이라는 용어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열분의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4종이 있는데, 4종은 뭐, 빼더라도 1종, 2종, 3종은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열분의 반응식.